네, 편하게 얘기하면 돼요. 네. 설명할 수 있는 건 정도만 설명하면 돼요. 이제 카드 게임이란 건 카드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정해진 모든 장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카운팅을 하면 확실히 승률이 올라가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물론 운이란 걸 배제할 순 없지만 카드 게임이란 특성상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100% 프로랑 일반인 해가지고 프로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판수가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결국엔 프로 쪽이 훨씬 더 높은 승률을 차지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충분히 큰 크게 되는 판수가 왜냐하면은 프로는 각각에서 최선의 수를 선택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확률적으로 여기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네, 설명한. 그런 내용이에요. 어쨌든 우리들은 프로를 이길 수 없다. 네. 네, 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프로는 결국엔 누적이 되면은 그걸 주장하기에는 좀 구체성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얘기가.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면 왜 그렇게 된다는, 그게 뭐 그냥 최상의 선택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확률, 아, 좀 약해. 그 설명을 하기에는. 예. 알았어요. 오케이. 그리고, 예, 승주. 카지노 산업에 찬성하는 바이다. 네, 승주. 예. 네. 네. 나 준비 중이에요. 안, 네, 교수님. 예, 설명을 좀 해달라고요. 네. 그냥 위에는 네, 그냥 제가 길게. 말 아, 밑에 거에 대해서는 예, 위에 거는 어차피 그냥 정리한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요거 밑에 거. 저가 만약에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물어보면 뭐좀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이유는 그냥 딱 일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옆에 주변에 있는 카지노를 하기 위해서 뭐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같은 데가 활성화되는 것뿐더러 그 뭔가 그 카지노 사업에서 은근히 국가에 내는 돈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럼 결국 뭐 일단 광원랜드 같은 경우만 생각해봐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 관광 코스로 즐기는 데 중에 하나로 즐겨 가는 대로 들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에 대해 우리나라 그 조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성화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생각해서 그냥 찬성을 했고요. 근데 또 이제 카지노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다 잃고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방지책을 제대로 하나 세운다면 이렇게 그렇게 큰 위험 부담 없이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카지노 사업에 찬성한다. 그 이유는 네, 주변 상권 활성화하고 스트레스 해소, 뭐 여행 상품, 뭐 그런 거에 도움이 된다. 반대급부로 안 좋은 점은 자살하고 패가망신하고 등등등. 그래서 그거를 완화하는 방법이 일정 금액 이상을 베팅 못하게 한다. 일정 금액 이상을 베팅 못하게 한다. 카지노 선호. 이거는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토론을 조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 나중에 좀 봅시다. 이게 좀,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게, 카지노 산업이라. 장점.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거를 수치화해서 좀 이렇게 해보면, 이 카지노 사들이 거기에도 도움이 돼요. 의사들한테 환자 수를 늘려주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태권이, 로또, 태권이, 어디 갔대? 어디 있나? 없어요? 안 왔나? 오, 진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없구나. 안 들어왔으면 패스. 우스. 이게 도대체 왜 사이즈가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안 될까? 글자를 알아볼 수가 없군. 화면이 진짜 정말 말을 안 듣네.
태양이? 네. 좋아. 네. 네. 그 영상에 나오는 거 그거 이제 이렇게 정리한 거죠. 네. 예. 네. 네. 좀 얘기를 해봅시다. 네. 영상 속두 번째 영상에서 네. 플레이어 3번이 교수님 플레이어 3번이 스테이를 외쳤을 때 교수님께서 더 도전을 안 하시냐고 물어봤을 때 네. 그때는 카드 카운팅이 하이로우로 해서 마이너스 3이어가지고 딜러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카드 카운팅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다른 카드 카운팅을 모두 적용했을 때 비슷한 수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모두 해보았습니다, 직접. 그랬더니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턴에서는 마이너스 12부터 마이너스 2까지 스펙트럼이 넓었지만 두 번째 턴에서는 모두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까지 조금 스펙트럼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느낀 바는 뭐예요? 결론이라든지 요 계산해 보고. 서로 다 다른 숫자에다가 다른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과값은 모두 비슷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결과값은 근데 요 점수를 주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네. 약간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점수를 배점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특징적인 게 있다면 카운팅 종류 중에 자기가 느끼기에 플러스 1과 0과 마이너스 1로만 조합이 된 카드 카운팅이 있고,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이렇게 다양한 숫자들을 조합으로 하는 카드 카운팅이 있는 것을 보고서, 네. 만약에 그 상황에서 카드 카운팅을 적용해야 한다면은, 네. 마이너스 1, 0, 1이 있는 카드 카운팅을 사용하는 게더 상황에서 대처하기 빠를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카드 카운팅 보면 디테일하게 된 카운팅들이 많이 있거든. 근데 디테일한 거는 디테일하면 훨씬 더 정확하긴 한데 그 카운팅 할때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계속 해야 되니까 어디 적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세개 정도면 그 마이너스 1, 0, 1이 정도면 0을 기점으로 해서 1하고 마이너스 1만 이렇게 세면 되니까 훨씬 더 이렇게 웬만하면 셀수 있지, 좀만 연습하면. 근데 다른 것까지 이렇게 집어 들어가면 그것들은 이제 헷갈려서 예,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카운팅하기가 좀 힘들어지고, 예, 너무 이렇게 나이프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카드 카운팅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뭐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여기 이렇게 쭉 보면, 이거는 지금 한 번, 두 번까지만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계속 하다 보면 이 격차는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거든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좀 이렇게 벌어졌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느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질 거거든요. 예, 카운팅 자체가 특성상. 좋아요. 이렇게, 예,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 대면으로 이렇게 실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해보면서 이 작업들을 이렇게 해볼 건데 같이 그렇게 하면 좀 효율적인데 지금 이게 방법이 좀잘 없네. 예. 가지고 이거는 실습을 안 해보면 솔직히 카드 카운팅은 그게 이게 어떤 의미를 줄수 있는지 좀 그죠? 예. 카드 카운팅 좀 애매해요. 혹시 지금 카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
지금 몇 명장도 있지? 손 지금 카드 가요 카드 카운트야 그 트럼프 카드 내려요. 예. 몇명안 되네. 이게 그할 때는 내가 그 그게 있어서 칩하고 다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건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별로 이렇게 다 나눠주고 예, 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진석이? 이게 읽는 건 시간 문제다? 예, 왜 이런지 좀 얘기해 줄래요? 진석이? 없나? 오늘 왜 이렇게 결석이 많대?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네. 해지도 저기 카지노 사업 얘기 좀 하는데. 요 얘기 좀 추가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예지야. 예. 그 카지노 산업에 대한 자기의 생각. 예. 저는 카지노 사업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는 뭔가 부정적인 걸더 많이 본것 같아서 네. 저는 뭔가 도박적인 개념이 크다 해서 더 부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 카지노를 관광사업으로 이렇게 미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뭔가 사회적인 부작용을 유발을 하는 사례들을 더 많이 본것 같아서 저는 건전하게 이렇게 카지노 사업을 추진을 해서 관광사업으로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카지노에서 부작용, 부작용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지? 사람들이 약간 그 돈을 뭔가 한 번만 더 하면 딸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데 약간 돈을 다 잃고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절제인 거지, 절제.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일단 뭐 재미삼아까지만 하고 이렇게 그만두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예. 무절제해지니까. 솔직히 그 마약 뭐 그죠? 그런 종류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은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솔직히 그 마약을 뭐 한두 번 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크게 될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솔직히 뭐 의료용으로는 많이 쓰니까 실제 그 이제 진통제로서 예. 수술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쓰는데 중요한 건 이게 중독성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중독성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 과연 중독에 빠지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지. 예. 술도 마찬가지지. 담배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독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지. 예. 게임도 마찬가지죠. 게임도 중독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아, 게임 뭐 좋은 측면 있지만 중독이 되면 안 좋지. 알코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중독이 문제가 되는 거고. 예. 그거 이제 재미삼아 가끔씩 놀러 가서 한 번씩 하나 가끔씩 이렇게 한다. 뭐 그거는 얼마든지 긍정적일 거야.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예. 그런데 물론 이제 요거랑 또 이거는 이제
중독뿐만 아니라 돈을 잃고 돈까지 빌려가지고 사채도 쓰고 막 이런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진다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잃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예. 그건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사채업자들 이렇게 다 결부돼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단 말이지. 없는데. 그러고 나서 그 뒤탈이 장난 아니라는 거지. 예,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니까. 예, 실제 카지노 산업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문제지. 없는 돈 있는 사람만 있는 만큼은 도박을 할수 있고 없으면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된다는 거, 빌려준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지. 예. 상훈이? 네. 네, 예, 얘기 좀 해봅시다. 이번 주차 제목이 운이 어떤지에 대한 건데, 실제로는 뭐 운이 좋아지길 바란다거나 그런 걸 바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카드 카운팅을 개발하는 것처럼 운보다는 그냥 실력을 높이는 걸 기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좀 노력하면 좀더 괜찮아질 것이다. 승률이 네. 그냥 운에만 맡기지 않고. 이거 하면 승률이 얼마 정도 높아져요? 카드 카운팅 하면? 나무위키에서는 50.5% 정도 됐다 했던 것 같은데. 아무리 하더라도 이게 카드 카운팅을 하면 네. 승률 50%보다 훨씬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카드 카운팅이 아니라 그거는 뭐냐면 카드 카운팅을 안 쓰고 그리고 안그 쓰고요.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그 룰들을 다 적용해서 최대한 노력했을 때는 49. 몇 프로까지 나온다. 요게 이제 그 강의 내용에 있던 거고, 50%는 안 넘지, 아무래도. 예, 그런 거고. 근데 이 카드 카운팅은 약간의 어떻게 보면 이 폐의 흐름을 읽는 거라서 이게 뭐 사기는 아니지만 거의 준사기에 가깝게, 예, 그죠. 예, 해킹에 가까운 거지. 왜냐하면,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 무슨 카드가 나올지를 알면 그럼 끝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앞으로 뭐가 나올지를 잘 모르지만, 이전까지 뭐가 나왔는지는 알지.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거꾸로 뭐가 나올지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유추할 수 있는 그 확률이 좀 높아지니까, 이렇게 하면. 예, 그런 측면이 되면, 그 앞에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니까, 훨씬 더 돈을 뜰 확률이 높다는 거지. 이게 그 특성이 뭐냐면, 블랙잭 같은 경우는 베팅을 먼저 하고 하잖아요. 중간에 패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베팅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카드 카운팅의 영향력이 좀 커. 예, 그냥 카드 게임들 다른 게임들과 달리.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이거는 실제 승률이 뭐 잘하면 막 70까지 막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예, 카드 카운팅 이게 훈련만 잘돼 있으면. 이거는 뭐 계산을 좀 해보면 예,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요 얘기랑 이렇게 조금 확장을 하면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기 뭐 종교를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고 뭐 신의 존재를 믿든 안 믿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일단은 그 신의 존재를 있다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이제 그 개인의 어떤 이득과 관련해서 봤을 때 신이 있다고 믿는 게내 삶에 좀더 득이 되는지 아니면 신이 없다고 믿는 게내 삶에 좀 득이 되는지 어떤 게좀 득이 될까 살면서 이거는 그거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거다. 운이냐 실력이냐 봤을 때 예. 어떤 상황들을 운이라고 운이 많이 작용한다고 치부해 버리면 예. 그렇게 믿어 버리면 노력을 잘안 하게 될 거잖아요. 뭐 어차피 노력해도 운이 더 중요한데 더 크게 작용하는데. 예. 근데 운보다는 실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 그러면 노력을 하겠죠,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여기 이제 상황 얘기한 것처럼 노력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운보다는 실력이 예. 그리고 우리 인생에 뭐 운명이 있다고 예. 믿는 것보다는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좀더 노력을 많이 할 거고 그죠? 그러면 좀더 뭔가를 더 얻을 수 있을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다는 거지. 개인의 그러니까 발전 개발의 측면에서 보면, 예.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도 있다고 믿는 게더 좋은가? 그러니까 없다고 믿는 것이 더 유리한가? 예. 이제 그런 것도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어떤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더 나한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는데. 종교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종교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제 종교가 싹 사라져요. 종교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도덕과 규범과 법 이런 것들밖에 남거든 안 남거든요. 강제적인 어떤 체계를 유지시킬 방법이 왜냐면 이게 사람이 모여서 어떤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면 어떤 무리가 만들어지면 거기서는 룰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마음대로 되면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룰이 필요하고 가장 그 원론적인 룰은 이 파워 게임이죠. 힘이 센 놈이 이렇게 하고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좀더 이렇게 좀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거기서 이제 규범을 만들고 그 룰을 만들고 왜냐면 힘센 놈만이 그냥 다 이렇게 되는 건 예, 조금 비인간적이잖아. 그래서 인간적이기 위해서 그래서 힘센 사람, 힘이 약한 사람도 예, 좀 동등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도덕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없어도 살아가요. 그냥 힘의 논리로 살아가겠지. 근데 그게 있으면 힘의 논리가 좀더 제약을 받으니까 좀더 이게 좀 공평하게 된다? 예, 그런 논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강력한 게 법규고, 법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더 나이브한 게 도덕이고, 좀더 나이브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종교 뭐 이런 거지, 양심,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거. 근데 신이 있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신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죠. 신, 우리가 얘기를 할때 전제가. 그러면 그 신이 나를 다 보고 있으니까 내 마음까지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쁜 마음을 덜 먹게 될 거고 예, 나쁜 마음을 먹기 쉽지 않지 예.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과 남이 같이 알고 있는 건 전혀 다르게 작용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그 종교가 있다는 건 그만큼 안 좋은 일을 할 가능성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 차단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순기능들이 좀 많아요. 종교 같은 게. 예. 물론 역기능도 좀 많이 있지만, 예. 그래서 이 국가가 이 고대부터 쭉 오면서 종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예. 그건 거지. 그래서 실제 신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 그걸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예, 종교는 국가에서는 필수적인 예, 부분 중에 하나예요. 도덕이나 규범이나 뭐 이런 것들과 같이. 예, 이제 결국은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예, 도구로서. 좀 넓게 보면 그렇다는 얘기. 비슷한 얘기고. 부산 서면에도 카지노 들어왔나 보네. 오, 국내에서 17개나 돼요? 카지노 운영이? 오. 이건 뭐지? 이건 뭔 얘기지? 지원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그 게임들 중에 네네, 게임들 중에. 식구라는 게임을 한번 알아봐서 적었습니다. 예, 뭐, 예, 설명을 좀 해줘봐요. 식구는 다른 게임보다 다르게 주사위를 이용해서 하는 게임인데, 주사위 세 개를 이용해서 게임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스몰 올빅 배팅이라고, 이거는 이제 확률이 제일 커서 1대1 배팅을 할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스몰은 4에서 10 단위이고, 빅은 11에서 17이에요. 그래서 이제 트리플이 나올 경우가 셋이 다 되는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이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합계 배팅이라고 해서 이제 주사위 세 개의 합을 합쳐서 네 4에서 17 안에 나오는 그거 경우를 이제 하는 거고, 이제 낮은 수로 갈수록 확률이 적어지고 또 높은 곳으로 갈수록 또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수가 낮아질수록 그리고 높아질수록 높은 배팅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블 배팅으로 해서 배팅은 8배에서 11배가 가능하므로 이제 첫 번째 경우의 수보다 굉장히 낮으니까 배팅에 이제 숫자가 높아지는 거고, 이제 11 나올 때, 22 나올 때, 33 나올 때, 44 나올 때, 55 나올 때, 66 나올 때, 이렇게 해서 총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플, 즉 111이 나오면 패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주사위의 조합으로, 이제 제가 주사위 뭐뭐가 나올 것이다 해서 이제 그거를 맞히면 되는 것으로, 이제 이 경우의 수도 이제 트리플의 경우는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상금 배팅으로, 몇 개가 나오는지 이제 배당이 달라지고, 이 경우의 수만 트리플의 경우에 패배를 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거는 다 트리플의 경우에 패배를 하는데, 이 다섯 번째 경우의 수는 이제 트리플에 패배를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는 트리플 해서 세 개의 숫자가 똑같이 나오면 이제 맞추는 걸로 배팅이 제일 크고 최대 180배까지 배당이 가능한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여기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제 좀 네. 다른 게임도 알아보고 싶었던 게, 제가 이제 해외여행을 갔을 때 이제
카지노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카드 게임 말고도 다른 게임이 있다는 것을 조금 알고 싶어서 다른 게임을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법적으로는 아직 미성년자여서 좀알수 있는 범위가 좀 적긴 해도 그래도 최대한 알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찾다 보니까 이 게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게임을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제 돈 걸고 배팅하는 방식의 게임들은 이 룰들 만들 때뭐 우리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 여기서의 근본적인 맥락은 그거지. 그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카드든 뭐든 이렇게 했을 때 많이 나오는 놈들이 있을 거고 적게 나오는 놈들이 있거든. 그죠? 당연히 이거 트리플이나 이런 경우는 적게 나오지. 같은 숫자나 이런 거. 확률이 확 줄어드니까. 그러면 베팅액은 당연히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반대로 이렇게 되겠지. 베팅은. 베팅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또 반대급부로 더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보통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 우리가 그 하는 저기, 뭐야, 로또나 이런 것도 다 그런 거고. 왜냐면 그 숫자가 나오기 힘드니까 그 숫자에 배당을 이제 심하게 걸어주는 거고. 예, 자주 나오는 것들은 뭐 굳이. 그러니까 방식의 차이가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요런 것들 가지고 원래 이제 이런 거할때 확률에 따라서 배팅 금액을 이제 정하도록 자동적으로 이 계산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환원을 시킬지 요거 계산하는 거 해보면 재밌거든요. 예전에 애들 데리고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해보면, 예, 그, 이거는 확률이 얼마니까? 예, 금액을 얼마, 상금을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하면 좀 체계적으로 좀 잡아서 이렇게 충분히 가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결국은 전부 다 이제 그 보건 문화체육관광부 거기 이제 로또나 이제 그 복권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그중에서 일부 수익 얼마 떼고 그리고 이거에서 상금 얼마 하고 그 내에서 다고 내서 이렇게 나눠 먹기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 결국은 확률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금액 이렇게 산정하고 명수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아,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예. 뭐,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 결국은 저기, 복권 같은 이런 경우는 무조건 이제 그, 사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거기서 보통은 한 절반 정도는 그냥 가져가거든요. 최소 절반 정도는 가져가고, 나머지 가지고 상금으로 주고, 예, 이렇게 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거는 복권들이나 이런 건팔수 있게 되면 그냥 돈 만들어주는 기계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그 굴뚝 없는 공장의 전형이지. 이거는 일종의 그 서민들 삥뜯기용으로 아주 좋은, 내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정부에는 좀 그렇지만, 모든 정부에 다 정해야 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삥뜯기용으로는 이만한 게 없어요. 자발적 삥뜯기지.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실제적으로 그 돈들 다 십실반해서 모여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 돈들의, 예, 적어도 절반 이상이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거든. 물론 이것들은 이제 그 그래서 이거를 그 사기업이나 이런 데안 주고 국가가 운영하잖아요. 이거는 국가가 다 당연히 운영해야 돼요. 사기업에 주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 그죠. 완전 그냥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문화체육 관광부 이런 데서 좀 이제 사람들 돕고 이제 취약계층에 돕고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이거는 뭐 좋은 쪽으로 활용하니까 그거를, 예, 사리사욕을 채우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뭐, 그래 뭐 사람 도와주는 거면서 자기들 뭐, 예, 그죠. 예, 기분 전환도 되고. 실제 보면 애들 거기 사람들 당첨된 곳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복권방들 가면 줄 엄청 서잖아요. 예. 지나가면서 많이 볼 텐데.
나는 노원구에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면 그게 로또인가 그게 토요일인가 뭐 하여튼 주말에 있어요. 하여튼 보면 그 주말에 보면 항상 그 줄을 그냥 길게 이렇게 쓸어 늘어 있더라고요. 몇백 미터 되는 길을 뭐 하나 봤더니 복권방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몇명 당첨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더라고. 네. 그래서 근데 그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적어도 그 기다리는 동안은 예. 그죠? 예, 꿈과 희망이 예.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예. 그죠?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예. 근데 좀 그런 사람들은 좀 문제인 것 같아. 이제 한꺼번에 막 몇십 장씩 몇백 장씩 이렇게 사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한두 장씩 사서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요것도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모든 일은 과하는 게 문제지, 적정하게 컨트롤할 수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나는. 예. 그래서 과한 거는 항상 문제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문제다. 예. 영양제 이런 것도 과하게 먹으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적정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뭔가를 하는 게 예, 가장 중요하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가장 어려운 일이지. 한쪽에 치우치기는 쉽지만, 예. 영경아, 네.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좀 생각 좀 했는데 아닌가? 네. 네, 얘기를 좀 듣고 싶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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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이유는 막 저희가 막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회사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이루기까지에는 일단 대학부터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도박은 자신이 그 게임의 한 번의 성공을 통해서 바로 성공을 쟁취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게그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이제 겪어야 되는 어려움 자체가 이제 저희가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거를 하나하나씩 극복해 나가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극복해 나간다고 해도 어디까지 저희가 도전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도박은 이제 생각 없이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돈을 잃고 있는 약간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운이 좋지 않았고 다음번엔 할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아니란 생각 때문에 그렇게 빠지기 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들이 운을 진짜로 가지고 태어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선택하는 것마다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은 일을 막 간접적으로 많이 듣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사람이 진짜로 가지고 태어나는 운이 다를까? 약간 이런 의문도 들고 그런데 이 운에 이제 집착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아 나는 다음번에는 이번엔 운이 없어서 그랬을 거야 다음번에는 더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더 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운보다는 이제 노력에 대한 그런 거를 더 키워가지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단숨에. 첫 번째 얘기했던 거 단숨에. 예.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느끼는 건 확실해요. 어떤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없다. 예. 갑자기 반짝 하면서 갑자기 카툭튀 이런 건 없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뭐 실력이 없었는데 갑자기 오늘 실력이 막 생기고 막 이런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을 몰랐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나오니까 갑툭 튀고 막그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성공한 것처럼 보여서 그랬지. 내가 적어도 살아온 날 동안 적어도 40년 넘게 산,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없어요. 그런 건 세상에 꿈으로,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그러고 그 창대 높이 뛰기해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만약에 창대 높이 뛰기로 이렇게 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들은 오히려 독이 돼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거는 계단 오르듯이 차근차근 오르는 것이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 이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내가 시험 공부를 했는데 노력을 했는데 노력한 것보다 잘 나왔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왜냐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 잘 나오잖아요. 그다음부터 노력을 적게 하게 돼요. 왜? 적게 해도 잘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실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져요. 왜? 노력을 적게 하니까 갈수록. 근데 반대급부로 실력이, 그러니까 공부한 것보다 노력한 것보다 덜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안 나오는 결과가. 결과는 그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 좀더 낮게 나오는. 이제 그런 친구들은 뭐가 높아지냐면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애들이. 근데 그게 포기만 안 하면, 그런 친구들은 포기만 안 하면, 나중에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포기 안 하면,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팍 튀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갑자기 팍 튀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제 결과를 봤을 때 갑자기 성적이 팍 오르거나 이렇게 된다고. 왜냐면 얘는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막뭐 예를 들면 이제 성적이 잘 나오면 이제 100가지가 있는데 100가지 중에 얘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것만 잘안 나오는 거야. 한마디로 쉽게 해서.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려면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딱 선택과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가 못한 거지. 근데 계속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포기 안 하고 계속 하면서 얘는 계속 더 많이 공부하게 되지. 그럼 양이 더 늘겠지. 근데 그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만 골라서 공부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 공부하게 되거든. 그러면 더 이상 안 나오는 게 없거든. 다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그다음부터는 완전 잘하게 되는 거지. 왜? 빈틈없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장 위험한 거는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좋게 나오는 경우가 결국은 자기 인생을 좀먹게 되는 경우고, 이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게 결과 드러난다. 3년이면 충분해요. 그렇고 가장 좋은 거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결과 나온 거. 그게 가장 복 받은 케이스고, 그다음에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좀 적게 나온다. 이런 친구들은 나쁘진 않은데 이게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힘드니까, 아, 난 노력해도 안 돼. 노력하다. 아, 그만할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좀안 좋은 케이스고, 그래도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더잘 나오는 케이스보다는 더 나아요. 그 케이스가. 내가 이렇게 쭉 이렇게 살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그러고 그 특히 이제 창업하고 이런 경우에 그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거든.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나 이런데 이제 퇴직금 받아가지고 사업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퇴직금 받으면 돈이 좀 되거든요. 목돈이 상당히. 그러면 그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해요. 좀 번듯하게. 그래 놓고 이제 망했다고 막 앓는 소리 하고 이제 그, 아, 이거 사업에서 다 날렸다 이러는데.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계속 직장 생활 하다가, 사업 이제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 시도해서 그 새로운 분야에 처음 시도해서 그거 성공하는 거는 거의 로또 바라는 거지. 그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야를, 물론 해본 적이 있다 해도 사업이라는 건 전혀 다른 분야잖아. 그냥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개인 사업을 해가지고 그거를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는 약간 코미디야. 근데 그거를 완전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사업하는 게, 그러니까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그게 영업 마인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영업이고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라는 건 아무리 작은 구멍가게라도.
그게 경영을 왜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여러분도 경영학과 있나? 하여튼 경영학과 하면 정말 이론적인 거 많이 배우거든요. 그 알아들 게 굉장히 많아요, 실제. 예. 근데 그런 거뭐 하고 뭐 그게 없으면 실전 경험이라도 많든지 예를 들면 이제 뭐 알바를 많이 해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리를 안다든지 그쪽이 어떻게 되고 예를 들면 내가 편의점 알바를 좀 많이 했어. 여기저기 편의점도 많이 다녀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편의점을 차리는 건 그건 한 번에 해도 좀 가능성이 있지. 왜? 그전에 많이 경험을 하면서 노하우나 이런 게 축적이 됐잖아. 사장으로서는 아니지만 직원으로서는. 근데 이제 직원으로서랑 사장으로서는 또 다르긴 하지만 많이 다르진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있으면 그러면 좀 확률을 좀더 높일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고 예. 그냥 예. 퇴직금이나 이런 목돈 생긴 걸로 그걸로 사업을 하면 그냥 그건 내 돈을 버리겠다.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그걸 할 때는 처음에는 소자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해가지고 날려도, 그러니까 왜냐면 그 공부하는 거지. 왜냐면 그거 가지고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긋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제 그 원래 이제 교육비로 쓰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500만 들여서 해보고 한 절반 정도는 날릴 걸 각오하고 당연히 다 날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절반 정도 날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회수 정도 하겠지. 왜냐면 그걸 할때 이제 날라가는 돈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남는 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증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낼때 그렇게 그런 거는 남지만 나머지는 이런 부대비용, 시설비용 이런 것들도 다 날라가고 이렇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경험하면서 어차피 날릴 거지만 내가 최소한으로 날리겠다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경험해 보면서 그렇게 한 두세 번씩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좀 노하우 축적이 되고 좀 이렇게 규모를 키워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지는 세상에 한번 해서 한두 번 해서 예. 좋은 결과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창업을 하거나 벤처 기업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대학생 때 그런 것들 좀 많이 해요. 요즘은 창업 동아리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해보면 그거는 날려도 되잖아. 자기들 돈 아니고 전부 다 국가 돈이잖아.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라고요. 관심 있는 분야에. 그래서 그 우리 학교에도 지금 이제 하면 이제 창업 동아리 그런 거다 지원해주면서 할수 있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자꾸 노력해보라고 되든 안 되든. 그래서 기획서 쓰고 그다음에 그거 해보고 그러면서 애들이랑 하면서 이렇게 의견 조율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시도해보고 어차피 잘안 돼요. 처음 해가지고 잘 되는 게 어딨어. 예. 근데 그런 것들을 공돈, 그러니까 내돈안 쓰고 그런 걸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본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계속 실패하겠지. 그건 당연히 실패하는 건 정상이에요. 예.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지, 중요한 건. 예. 근데 마인드를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이거를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이걸 통해서 뭐가 잘 되고, 뭐가 잘안 되는지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것들을 배웠다. 예. 그 마인드로 가야 되는 거지. 배움의 자세로 그걸 해야지.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진짜 대박을 칠 거야. 이런 마인드는 이미 사행적인 마인드고, 예. 사행적인 마인드가 아니고, 하나하나 내가 알아가겠다, 배워가겠다. 예.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무조건 좋아요. 그러니까 실패로부터 내가,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실패로부터, 예. 뭘 배우느냐인데, 이거는 말 자체는 틀린 말이에요. 뭐냐면, 실패라는 거는 더 이상 도전하지 않을 때 실패가 나오는 거고, 결과잖아요. 과정 중에는 실패가 없죠. 시행착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문제, 시험 문제, 수학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사이에 문제를 풀어서 틀렸다고 해서 그걸 문제를 틀렸다고 이렇게 실패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뭘 아는지 틀리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공부해서 마지막 시험 칠때 해서 그때 못 풀면, 아, 이거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실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마지막에는. 근데 과정을 가지고 실패라고는 하지 않죠. 그러니까, 에디슨도 뭐, 1000번 이렇게 실패를 했대지만, 그 사람은 1000번 실패했다고 생각을 안 해. 왜? 자기는 목표 지정이 있고, 그거들을 어떻게든 해낼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행착오는 내가 안 되는 거 하나를 배운 거지. 예. 그러니까 얘는 그 과정인 거야.
이게 여러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쓴 시간과 에너지는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득이 되는 거야. 왜? 그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한 거잖아. 그러면 결과는 나쁘든 좋든 간에 자기가 그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를 하면 거기서 실패로부터 뭔가를 이안된 걸로부터 왜안 됐는지를 보고 이렇게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거기서 내가 얻어야 될게 있는데 안 얻어내면 결국은 그건 다 시간과 에너지를 다 버린 게 되는 거잖아요. 예, 돈과 시간과 에너지. 그래서 사람들이 성장하는 사람과 성장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가정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자꾸 그 결과로 생각해. 결과로 생각한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단박에 이 로또처럼 이게 뭐냐면 과정 없이 그냥 한 방에 예, 뭔가 자꾸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거지. 예. 그래서 인생이 계속 그냥 이렇게 한방 얘기하는 사람들은 맨날 한 방이에요. 맨날 한 방. 이런 사람들은 평생 안 되지. 맨날. 예. 그래서 그 요거 인생을 이렇게 그 여행을 바라면서 살면 안 되고 여기에서도 보면 그 갬블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직업으로 가지고 해서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잃어도, 예, 이 사람들은 패가 망신하지 않아요. 갬블러들은. 왜? 왜? 얘네들은 마인드가 다르거든, 접근하는 마인드가. 예. 내가 이걸 통해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그 게임을 더 잘하게 되는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계속 노력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과정이고 그런 일련의 과정인 거지. 예. 이게 끝이 아니고. 여러 가지 원론들이 되지만 네.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돼. 인생에서 실패라는 거는 내가 그 노력을 멈췄을 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이 나눠지는 거지. 계속 그거를 향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에는 실패라는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마인드를 좀 이렇게 바꾸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뭐 10년만 노력하면 뭐든지 할수 있어요. 10년만 노력하면 그한 분야를.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좀몇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특히 막 공무원들 막 내가 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게 요즘에 공무원 뭐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공부 막 해보고 좀 이렇게 하다가 아, 나는 또안 되는가 보다 이러고 막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거기에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다 얻는 게 과정 중에 얻는 거지. 결과에서 얻는 거는 예. 물론 그 결과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충분히 결과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반대급부로 과정에 대해서 너무 안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봐요. 적어도 7대 3, 8대 2라고 봐요. 과정이 7이나 8이고 결과가 예, 2나 3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그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쓴그 과정들을 예, 헛되게 하지는 말라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걸 한 거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건 예, 100% 여러분들 예, 몫이에요. 예. 여러분들 시간을 헛되게 하느냐, 아니면 값지게 쓰느냐는 여러분들의 마인드, 예, 가 결정하는 거예요. 남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 시간 날렸네,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좀 해보고 마칠까? 동욱이. 네. 네. 저는 이거 강의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블랙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운으로 따져가지고 솔직히 게임할 때는 이제 운보다 실력으로 좀 승부 보는 게 가장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블랙잭 같은 경우는 심리전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운으로만 하기 때문에 좀 솔직히 처음에는 좋은 게임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뭐 카운팅하는 법 그런 거에 의해서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그래도 좋은 게임이지 않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게임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탁탁탁 이렇게 잘 바뀌어주면 대응되는 것들이 그러면 훨씬 더 게임으로서의 좀 잘 짜여진 웰메이드 된 그런 게임일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이제 뭐 여러분들 뭐 롤플레잉 게임도 막 게임들을 많이 하는데 좋은 게임들은 많이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런 이유가 다 있거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죠. 이거는 조금 그럴 수 있죠. 네. 실제 저기 뭐냐면 우리가 그 동양화 할 때 화투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손에 뭐 들고 있을 것이다. 나중에 가면 좀 이렇게 알잖아요. 화투를 이렇게 좀 치다 보면 거의 막판 정도 거의 끝 무렵 되면 이제 다 나올 거 나왔으니까 뭐가 남아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계산하면서 고 스톱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 할 때도 다 이런 거 쓰는 거지. 기본적으로 나온 것들로부터 안 나온 것들을 유추하는 예측하는. 예. 그러니까 형태는 약간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카드와 관련해서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카드는 어차피 카드는 카드가 있고 거기 내에서 그러니까 뭐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러니까 나올 거를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안 나온 것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것들을 예측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뭐 신급이나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온 것들은 우리가 아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로부터 이 안 나온 것들을 유추하는 방식 근데 그 방식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카드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보통 요 카드와 이제 뭐 동양화 이런 것들을 예, 거기에 그림 그려진 것들을 하는 예, 게임에서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실제 이제 카드 만들고 이런 것들 그 히스토리도 쭉 있었지만 그게 어떤 역사에서 그냥 그림과 게임의 어떤 이 콜라보인 거죠. 예, 동양화인 화투도 마찬가지고 콜라보인 거죠. 왜냐하면 그림 민화나 이런 그림들과 그다음에 그것들을 게임으로 만들어서 즐기는 예, 그런 식으로 된 이제 하나의 문화인 거거든 이런 게 그래서 그 서양에도 있고 동양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렇게 즐기는 게임 같은 것들은 필요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좀 이제 그 재미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예, 그냥 놀이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게임을 어릴 때부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시키는 이유가 그 룰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키는 거거든요. 네, 룰. 원래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이나 이런 거 교육학적으로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룰을 인지하게끔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룰이 있고 그 룰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그 룰을 따를 때 얼마나 좀 그 룰을 따르면서 네,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느냐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머리 쓰게끔 하고 그 룰 내에서 뭔가를 하게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 게임은 교육학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아이템이에요. 예.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꼭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나 놀이, 예. 교육. 예.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많이 하는 거고 예. 실제 사람들 끼리 이렇게 하는 사람들과 뭉쳐서 하는 게임은 굉장히 다 좋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
뭐 오늘 내용은 뭐 어쩔 수 없이 이 내용들 자체가 그 실제 실습을 하지 않으면 이거 좀 예, 그렇게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게임을 안 해봤을 거니까 별로 안 와닿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카드 게임을 해봐야 되거든요. 해보고 직접 이렇게 해봐야 이게 생각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라서 뭐 요거는 좀 어쩔 수 없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면 해야 될것 같고 뭐더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요거는 실제적으로 카드 게임을 이렇게 해보고 그렇게 해야 뭔가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서 디스커션이 좀 되는 건데 그러지 않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겉도는 얘기들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예.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한테 다 해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 이제 다음 주에 하는 예, 그죠? 암호 요쪽 뭐 요런 쪽은 이제 좀 예. 그 여러분들 해볼 혼자 해보면 되니까 해볼 것도 있고 예, 할 얘기들도 많고 다음에 하는 암호 요쪽에서는 예, 여러분들 이제 조별 활동이나 이런 것도 좀 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주에 내가 조별 활동을 시켰더니 역시 또 공돌이들은 또 공돌이 공순이들은 이 뭐냐 조별 활동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조별 활동은 그냥 강의 중에 그냥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강의 중에만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조를 만들어서 뭐 하고 그걸로 평가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하는 거는 힘드니까 그래서 같이 4명이나 5명을 뭉쳐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게 그룹 활동이 필요해서 그냥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 강의할 때 조별 활동은 예, 그렇게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 그냥 조별 활동만 그냥 하는 거야. 혼자 하는 것보다 이제 여러 명이서 했을 때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걸 시키는 거거든. 그리고 혼자 할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막더 완성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예, 이거 2학점짜리예요. 전공이면 내가 그렇게 시키겠는데 2학점짜리 굳이 그렇게까지 시간 쓰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는 건 예, 좋아요. 근데 고마운데 너무 예, 좀 과할 수 있어서 예, 그런 측면에서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예, 다음 주에 봅시다. 예, 그래서 그 질문이나 뭐 궁금한 거 있는 사람 남아주시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